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티동입니다. 오늘은 여기 얼굴에 난 편평사마귀를 레이저로 제거하는 날이에요. 제가 원래 좁쌀여드름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. 보시면은 여기 보이세요? 요거 이렇게 톡 하고 튀어나와 있는 거? 다들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라고 제가 찍는 겁니다. 좁쌀 여드름이든 편평사마귀든 비립종이든 뭐든 약간 화이트헤드처럼 보이는 건 집에서 압출하면 안 됩니다. 무조건 피부과 가셔서 이거 압출 되나요? 여쭤보고 압출해보고 압출이 안 되는 것들은 레이저로 조지고 그런 식으로 귀찮다고 아 이거 그냥 조금만 짜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냅뒀다가 지금 몇 년을 고생했어요. 부탁드려요 의사 선생님. 여기서 잠깐, 화이트헤드 일명 좁쌀여드름처럼 보이는데 아니었던 거몇 가지 정리해드릴게요. 첫 번째, 비립종. 쌀알 모양의 작은 각질주머니고 눈가 뺨 주변에 발생해요. 자연적 혹은 마찰이나 피부가 손상된 자리에 나는 거고. 두 번째, 항관종. 한 영역에 여러 개가 모여서 좁쌀처럼 나타납니다. 땀샘 분비관에 이상이 있거나 과다 증식할 때 생기고요. 약간 적갈색인 경우가 많습니다. 눈가, 볼, 이마에 날수 있어요. 세 번째, 편평사마귀. 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생기는 건데 표면이 말 그대로 편평해요. 동그랗지만 불규칙한 형태로 나타나고 짙은 색인데 얼굴, 손발, 전신에 날수 있습니다. 네 번째, 피지선 증식증. 이게 요번에 제가 걸린 피지샘이 비이상적으로 증식하는 거고 볼, 눈 아래, 이마 요런 데 날 수 있다고 합니다.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좁쌀여드름처럼 보이지만 압출이 안 되거나 건드리면 덧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. 좁쌀여드름은 각질 제거해주고 수분 보습 잘해주면 그래도 사라져요. 진짜 심한 건 피부과 가서 압출하시고. 근데 이 네 가지는 반드시 레이저 치료받는 걸 권장드립니다. 괜히 저처럼 짜보다가 흉터 남고 모공 넓어지지 말고 일단 그냥 오래 방치했는데도 계속 남아있다 이상하다 좀 싶으면 바로 피부과 가세요. 안녕하세요. 끝나고 이제 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걱정입니다. 이게 미간상 예쁘지가 않아가지고 촬영이 될라나 모르겠네. 약간 좀 거친 느낌도 있고 좀 사나이 같기도 하고 살짝 17대 1로 싸우다가 좀. 자, 그래서 일단 사무실로 돌아왔고 제가 생각한 거랑은 되게 다른 증상들이었어요. 여기는 제가 비립종인 줄 알았는데 조그만한 그냥 사막이라 그러고, 근데 보통은 눈에 나는 것들은 비립종이 많대요. 그리고 여기는 편평사막인 줄 알았는데 전립선 비대증 아니고 피지선 비대증. 둘다 어쨌든 박피 레이저 통해서 지졌고, 이 재생 테이프를 지금 붙여놓은 상태인데 요거를 한 5일 동안은 붙여야 된대요. 이틀에 한 번씩 교체를 해주고, 테이프 이제 떨어지거나 진물 부풀어 오르면 교체 또 해주고, 그리고 시술 후에 이제 붉은기는 두세 달 이상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선크림을 꼭 발라줘라.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발라주면 색소 침착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일단은 지금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,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아까 여기 딱지가 너무 많이 져가지고 살짝 좀 바꿨어요. 그래서 이미지 제가 띄워드릴 텐데 지금 상태가 이런, 지금 보시다시피 레이저 지진 상태 이렇게 좀안 좋아가지고, 일단 이거를 한 5일 동안 재생 테이프 계속 붙였다가 뗀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제가 흔적 세럼 같은 거 있죠, 진정 흔적 세럼 같은 걸로 좀 관리해주고 연고 같은 거좀 발라주면서 색소 빼는 과정을 좀 거칠 거고요. 좀 차도를 지켜본 다음에 나아졌을 때 다시 한번 영상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급적이면은 화이트헤드는 집에선 절대 짜지 마시고 좁쌀여드름이라고 확실하게 판단되면 각질 제거를 통해서 없애시거나 피부과 가셔가지고 압출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어쨌든 피부과 가는 게 제일 좋긴 한게 압출 받으려고 갔다가 이거 좁쌀여드름 아니세요 이렇게 진료를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. 피부과 가시기 전에 뭐 점이나 편평사막이나 비립종, 쥐젖, 검버섯 이런 거 레이저로 좀 지질 수 있는 기계가 있는지 전화로 꼭 먼저 물어보고 가세요. 그런 다음에 가셔서 진료 받으시고 압출을 하시거나 저처럼 레이저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. 어쨌든 좁쌀여드름인지 아닌지 구분은 본인이 눈으로 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건들지 마세요. 홈케어로 할수 있는 부분 해보시고 며칠 몇 달이 지났는데도 이게 안 없어진다. 그냥 단순 좁쌀은 아닌 것 같다. 바로 그냥 피부과 무조건 가시길 바랍니다. 진짜로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요. 다음에 또 경과 보고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티웨터 생이었습니다.